손죽도로 가기 위해 전남 고흥 나로도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손죽도에 또 야, 이 초여름 모습은 또 어떨까요?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손죽도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고흥 나로도 선착장에서 백길로 30분이면 닿는 전라남도 여수의 아름다운 섬 손죽도. 이곳에선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풍광은 물론 우리는 고향인 아들이다! 아무리 잡으면 안 되잖아! 바다를 벗삼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겨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정은. 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거는 꼭 보고 가라. 그리고 이거는 꼭 체험 한번 해보고 가라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제일 3대 관람객들 많이 왔습니다. 내려놓고 하자. 삼각산. 아, 저. 네, 삼각산. 저 뒤로 보이는 거요? 중도에도 삼각산이 있어요. 선착장에서 마을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삼각산 탐방로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카메라를 맨 멋들어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예쁘다. 여기는 딱 여기 포인트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일몰. 네. 석양이 정말 황금빛입니다. 아. 정말 근사하죠? 이 아름다운 광경을 잊지 못한 아버님은 얼마 전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예. 이제 쭉 생활해서 자식 낳고 그리고 살다가 예. 남한 내려왔죠. 다 온 겁니까? 네, 정상입니다. 오, 야, 삼각산 정상에 오르자 손죽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한 폭의 수채화 같더라고요. 눈빛이 어쩜 저래요. 우리 마을에 그 안강방어선이 말 때는 58척까지 있었어요. 예, 예. 그 58척에 8명이 승선을 하니까 그 배들이 나가서 예. 연필도까지 가서 물고기 잡아오고 잡아서 이제 돈 팔고 한 여름방학 조금 그 무렵에 한참 나갔다 오시네요. 폭우 안에 네. 말 때는 한 300척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기록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 이 섬에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그리운 지난날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지금 이 순간 빛나는 고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는데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변치 않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눈부시게 푸른 바다. 여기에 신나는 여름 노래까지 더해지면 뭐 금상첨화겠죠. 제대로 오르셨는데 제대로 올랐습니다. 역시 바다를 보니까 야. 어? 막걸리 집 있어? 섬에요? 네. 소금 막걸리 집? 와, 막걸리 만들어서 파는 건데 안녕. 문 앞에서 제가 오길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착하게 생겼다. 어디서 오셨죠? 저 서울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주가 없어. 아유, 안주는 없어. 이 자연이 안주잖아, 어머니. 이게 바로 손죽도 전통 막걸리입니다. 향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향 있잖아, 어머니. 실은 나 이게요. 실이 언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진짜? 걸쭉한 게. 손죽도 막걸리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아. 끝내주자라. 이거 막걸리가 아니라 진한 그 콩물에다가. 야, 이거 안주는 이거 하나 먹자. 이걸요? 매실 아니에요? 매실? 네, 매실 맞습니다. 향은 진짜 좋았거든요. 싫은데. 이렇게 실 줄 몰랐습니다. 그럼 처음에 손죽도 분들이 막걸리 왜 만든 겁니까, 어머니? 자석도 준다고 담은 것이 이제 다 알려져 갖고 또 팔고 찾으면 팔고 안 팔리면 또 악을 주고 그러죠. 마지막 남은 막걸리까지 따라 주셨는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막걸리가 아,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주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먹으라고. 네. 짜증해. 야, 가면 자. 안주는 매실로 먹어. 네. 저거 아까 제가 시다 그랬죠. 저만 당할 수 없잖아요. 저거 진짜 싫텐데. 자, 이제 다시 길을 나서 보는데요. 어머니도 뭐 하고 계시네. 오, 콩이 꽤 많네요.
콩 봐요. 아, 와 이쁘다 콩이. 오늘 콩 따서 뭐 합니까 이거? 오늘은 콩 따서 콩죽 쓸 거예요. 아 콩죽? 야 그것도 맛있겠는데 콩죽 막 이런 것도요? 아, 그때그때 나는 것들로 이건 뭐에 먹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텃밭엔 오이, 토마토, 고추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 직접 가꾸고 기른 작물들이라. 밥에 넣어도 먹어도 맛있고. 12년 전에 이제 그 저는 45살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간담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암 잘 몰랐는데 간담도암은 거의 뭐 95% 살 수 없는 그런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조금씩 건강해지면서 네. 음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의력이 생겼어 음식하는 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들로 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맛있고 네. 자연이 키워낸 건강한 재료들로 음식을 한다는 김영란 씨.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진짜 예쁘죠? 완두콩물에 강낭콩 반죽을 조금씩 떼어 넣어주면 건강한 콩수제비가 완성됩니다. 네, 저는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거 그 기억을 이제 아플 때 음식을 못 먹을 때 되살려 봤더니 그때 난 것들이 그 식재료였어요. 하여튼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맛이 궁금하네요. 이거는 네. 지금 수제비잖아요. 콩수제비인데 스프를 먹는 것 같은데. 네, 스프 같은데. 그렇죠. 스프 같죠. 밭에서 다 길러서 이렇게. 남편 조순호 씨도 아내를 따라 손죽도에 정착했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직장을 다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약간 네, 목소리가 네. 조금 이렇게 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제 네. 본인 혼자 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자기랑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남편은 아내의 고향으로 함께 내려왔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를 함께 맞서준 든든한 가족들 덕분에 김영란 씨는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정말로 다행이네요. 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 뭐 염생이처럼 뛰어다니고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정말 날마다 새로운 날이고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감사한 시간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 오셨네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뭐? 뭐예요? 쏨뱅. 아 쏨뱅이? 쏨뱅. 오 이거 누구한테 얻었어요? 삼촌이. 마을 주민들한테? 네. 아 가서 던지면 문데 이거 어복이 때니까 어복. 아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받아.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배를 얻어 타고 바다로 나가 보는데요. 쏨뱅이 풍년이라는 손죽도 바다.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많이 잡았어요? 진짜요? 100마리요? 네. 100마리 넘게? 네. 오 왔다. 와. 왔어. 이 또 오! 예쁜데 한번 보여주세요! 야! 야, 역시!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제가 용왕님의 아들이에요. 많이 닮았어요. 또 큰 소리. 예. 아니, 아버님 용왕님 보셨어요? 아, 많이 닮았다고요? 꿈에 봤어요. 아, 진짜입니까? 네, 꿈에 봤는데 꽉 닮았네요. 아, 정말요? 네. 용왕님이 저처럼 이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끼는 뭐예요? 오징어상. 오징어? 아, 두 개 넣으면 두 마리 걸릴 때 있어요? 두 마리 걸릴 때 있죠. 진짜? 쏨뱅이를 먼저 낳게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근데 저한테 먼저 입질이 왔습니다. 아, 또 이쪽이에요? 그렇죠. 어복 아들이잖아요. 어복 용왕님의 아들. 어복. 왜 그랬죠? 어머 어머 쏨뱅이가 찐찐찐찐이야. 어, 아버지 봐. 아 역시 선장님은 다르시네요. 자 삼촌이 여기 계셨어. 야 그래도 제가 먼저 잡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맞죠? 아들 낳아서 잘 잡아. 야 이게 제철 쏨뱅이. 아 지금부터 언제까지 나오는 쏨뱅이가? 가을까지 나오죠. 가을. 근데 지금 가장 맛있다는 거죠? 맛이 좋지. 야 이거 뭐 해 먹습니까 그러면? 이건 해도 해 먹고 네. 매운탕. 매운탕? 네 매운탕. 육지에 나가 보신 적 있었어요? 섬에서 14살 때 나갔어요. 14살 때? 네.
14살 때 나갔다가 몇 살 때 돌아오신 거예요? 60살 한갑 지나갔다 왔어요. 와, 처음 좋아요. 돌아오셨네.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거기다 이제 마음만 비우면 더 좋죠. 마음을 비워서일까요? 낚시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내는데 붕장어까지. 아니 아버지 손명이만 나오는데 장어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낚싯대만 던졌다면 그냥 월척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한번 바꿔보래. 저 거기 갈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선장님과 자리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통해요? 근데 또 선장님에게 또 입질이 오더라고요. 와, 이번에도 두 마리입니다. 이분은 용왕님 동생 정도 되시나 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용왕님의 큰아들은 다릅니다. 아, 이분은 큰아들. 이거 가지면 야, 충분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까요? 아, 욕심 부려. 딱 이것만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밥상을 만나게 될까요? 노릇노릇한 빛깔과 코를 자극하는 콕콕한 쏨댕이 구이. 이거 막걸리. 선배는 옛날부터 막걸리 식초 만들거든요. 그거랑 쏨댕이 무침이 엄청 잘 어울려요. 쏨댕이 회 무침은 어떤 맛일까요? 먼저 쏨댕이 회에 막걸리 식초를 넣어주고요. 그럼 늘 손죽도에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쏨댕이 잡으면? 그럼요. 거기에 채소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쏨댕이 회 무침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아, 식초 좀 부족인가? 이 맛이야. 이 맛이요? 고스타일. 와우, 맛깔스러운 비주얼에 침이 절로 보이네요. 사라진 입맛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럽시다. 그건 뭡니까? 너무 궁금하시죠? 네. 그 산에서 7년 된 야생 도라지예요. 이야. 그냥 보약이네, 보약. 다른 거 안 하고 깨소금하고 저기 참기름만 한 방울 넣으면 돼요, 이거는. 이 우정과 사랑이 다 들어있는 밥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쁜 정원에서 밥상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 우정과 사랑이 다 들어있는 밥상입니다. 여기에 손죽도 막걸리도 빠질 수 없죠. 자,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시고 야, 파이팅! 막걸리는 손죽도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로 목 한번 시원하게 죽여주고요. 쏨댕이는 네. 우리 손흥도에서는 이 집 된장에다가 이 된장에다가 네. 찍어서 먹어야 저 맛이 나. 그러려고. 가르쳐 주신 대로 집 된장에 쏨댕이 회를 찍어 뭐. 먹었는데요. 틀림없죠 뭐. 맛이 묘하네요. 그 된장에 찍어 먹으니까. 네, 된장이 원래. 좀 한번 보십시오. 쏨댕이는 가시 조심하고 여기 살만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얼큰이. 허쿠시가 잡은 거예요? 그럼. 제가 잡았죠. 고소하면서 살 탱탱하고. 아, 다른 선배가 하면 생선 못 먹어요? 기가 막혀. 야. 선배들 먼저 드시고. 섬에 돌아오게 된 이유도 살아가는 방식도 서로 다르지만 단 한 가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아보시니까. 고향을 그리워 항상 그리워하거든요. 그 변화가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외세 문화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생활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섬 자체 생긴 게 네. 밖에서 오는 사람을 딱 앉게 돼 갖고 있어요. 아, 그렇지. 무릉도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무릉도원이. 그러니까. 손죽대에 오시면 이제 다 행복해져요.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고향. 변치 않는 사랑이라 얘기하진 않아도 너무나 정들었던 지난 날 많지 않은